원크 K리그 1 2019 38라운드 최종전. 울산은 마지막에 웃지 못했고 시즌 우승은 그것 도움이 됐습니다. 울산연대는 이번 시즌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게 네. 됩니다. 준우승을 그동안 8번 네. 했는데 또 한 번 준우승을 추가합니다. 준우승의 늪에 빠진 울산, 그 불명예를 벗기 위해 2021 시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울산의 호랑이들은 이를 갈았다. 그야말로 절치부심. 새 감독, 새 마음으로 다시 킥오프. 하지만 홍명보 후의 K리그 첫 출항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올해도 이렇게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년 겪었던 이런 아픔들이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2022 시즌. 이전과 다른 기세로 리그 정상을 유지했고 후반기 2위 전북과의 승부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울산. 추격조를 따돌리며 1위 굳히기에 성공해 17년 만에 값진 우승을 얻어낸다. 우승의 기세를 이어간 것일까? 적수가 없다는 듯 초반부터 질주하며 승점을 쌓아올린 호랑이 군단. 후반기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보란듯이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창단 첫 2연패를 달성한다. 우승 DNA가 깊게 새겨진 울산의 호랑이들.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속 리그와 더불어 아시아 무대 정상에 도전한다. 그 속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 2024년 푸른 파도는 찬란히 빛날 수 있을까? 호랑이여 호랑이여 언제나 승리하라. 호랑이여 호랑이여 언제나 승리하라.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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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알레 언제나 승리하라. 이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1차 때는 저희가 이제 훈련을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안 하고 들어갔었어 가지고 이제 조금 몸을 이렇게 체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좀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숙소를 좀 가고시마 쪽으로 옮기면서는 조금 전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이제 작년 시즌을 끝내고 나서 이제 본인 저 스스로한테 되게 부족했던 시즌인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또 이제 또 아무래도 팀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감독님도 또 다른 이제 전술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또 팀에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다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승을 하고 바로 그 선수들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큰 뭐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수 컨디션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문제 역시 저희한테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었는데, 김민우 선수, 황석호 선수, 고승범 선수 뭐 등등 해가지고 외국 용병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저는 김민우 선수하고 이제 황석호 선수하고는 예전에 같이 생활했었고 아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건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런지, 또 이 선수가 이 새로운 팀에 와서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을지는 그 선수들의 어떤 또 역할과 몫이거든요. 석호 형이 다 제 것까지 챙겨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미안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그리고 또 뭐 운동할 때마다 피드백도 계속 이렇게 주고 더 성장하게끔 이렇게 저한테 말도 많이 해주거든요.
자신감도 심어주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석호 형이 먼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하시고 뭐 제가 뭐 물어보기도 했고 많이 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뭐가 있는지. 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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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 제가 리서치해 본 결과 가고 싶은 뭐가 녹차가 전국에서 2위. 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때? 아직 일주일 보내고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네? 어떤 부분? 이 말로 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내려와. 알았어? 지금까지 나 지금까지 침대에다 도나 있다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기. 군대에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아, 하긴 뭐 군대는 뭐 머리 짧으니까. 석고도 그런데. 어? 대미야! 대미야! 기존에 있던 선수가 이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과연 그 안에 지금 대안이 누구냐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수 중에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다른 선수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김민호 선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봤던 친구고 아주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고 활동량이 아주 많은 선수죠. 우리 팀의 새로운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바꿔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올해 팀 컬러가 조금은 이제 3년 동안 한 거하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 처음 전화라고 해야 될까요? 연락을 다 했을 때 어떤 말 하시던가요? 어디야? 진짜 조금 늦은 시각이긴 했는데요. 어디야라고 전화 받자마자 어디야라고 물었던 기억이 조금 인상이 그 임팩트가 많이 남아가지고 울산에서 감독님이 그래도 원한다는 그런 소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을 때 와 진짠가 싶었죠. 아 진짜로 감독님께서 저는 일단 감독님께서 원하냐고 먼저 여쭤봤어요. 우승팀, 강팀 이런 선수들이랑 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또 제가 그 속에서 어떨지가 좀 계속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2연패를 했고 3연패에 도전하는 팀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깊었고 제가 프로를 좀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좀 힘들게 생활했는데 어쨌든 이 1위 팀에 왔다는 거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은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한 이틀 동안 이상 기온이었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여기 가고시만 좀 추운 것 같아요. 뭐 기후를 저희가 뭐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아파서 살이 5kg 빠졌거든요. 아무리 조리를 해도 시즌 들어가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부상당하지 않게 부상당하지 않는다, 뭐 피한다고 부상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플레이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은 부상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미리 안 좋은 사람은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강민호 선수가 수비수 중에 제일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뛰었어요. 네. 수비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다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 있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팀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A매치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선수들이 나가버리면은 불과 17-18명 남는데 그 선수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또 들어오고 뭐 일단 수비적으로는 전혀 저희가 뭔가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는 저희가 그
선수들이를 간의 어떤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데에서 움직임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유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수비 선수들은 들어와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고 또 뭐 연습 경기도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있고 또 대표팀 나가는 선수들 있고 당연히 또 몸이 필요한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렵고 힘들긴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전지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고 당연히 지금 어려운 거고 차라리 시즌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게 더 이렇게 힘든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팀들이 그랬다시피 모든 준비 기간은 다 힘든 것 같아요. 뭐 전술적으로도 새로 입히는 것도 맞고 이제 모든 선수들도 새롭게 오는 거다 보니까 맞추는 게 쉽진 않은데 뭐 저희는 이제 뭐 앞으로 또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조금 나가는 거지 뭐 당장 저희가 내일 경기 뭐 연습 경기를 잘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막바지 와서 살짝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몸 만들고 다 했는데 다쳐버리니까. 근데 뭐 심한 건 아니라서 또 새로운 선수들도 뭐 저처럼 작년에 왔을 때처럼 생각하는 선수도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아직 제 거 찾기 바빠가지고 뭐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감기 걸려가지고 야 떨어져 카메라도 떨어져. 오케이 바보지 갔다 오지 마. 그대로 쓴다 또 이거 알지. 이야 영화도 1이 재밌잖아. 2, 3 나왔는데 4까지 나왔는데 또 계속 나오면 이제 질린다고. 새로운 애들 다 찍어야 돼 계속. 똑같네 키가. 70. 그쵸 제가 더 크죠? 올해는 거의 딱 한 달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K리그 팀들보다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서의 준비는 이제 한국 가서 준비는 일단은 뭐 컨디션 좀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선수들이 언제 귀국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ACL 구상 그다음에 뭐 리그까지는 뭐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이제 ACL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지. 약간의 조바심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선수들은 경기가 다가오는 게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뭐 그냥 팀도 아니고 챔피언을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내일 이제 뭐 2024년 첫 경기고 이제 시즌 스타트를 달리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몇몇 선수가 대표팀에 나갔다 하고 뭐 어려운 부분도 뭐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내일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다 모인 지 한 달째잖아. 다 뭐 어색한 그런 돈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지금 말로는 뭐 준비가 뭐 부족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서로 믿고 네. 자신 착경이니까 많이 준비 잘 해야 돼.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준비 잘 하세요. 자, 경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리듬으로 찾아올 때까지 전부 다 인내해야 돼. 전부 다 인내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수 전환 전부 다 빠르게 같이 해주라고. 일단은 저희가 첫 경기였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리듬을 갖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렸고 어느 시점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게 한 15분 지나면은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득점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콤비네이션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거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잘 마무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울산 HD 유니폼 처음인 유니폼 입고 경기장 나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포트 할 거라고. 좀 더 자신 있게 즐겁게 플레이하란 말. 오른쪽에는 엄원상, 엄원상 전달 받았습니다. 좋아요. 서령우, 자, 서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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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서령우의 추가골. 3대0으로 앞서가는 K리그 챔피언 울산 현대입니다. 16강 1차전, 자 홈에서의 1차전을 3대0으로 완승으로 마무리 짓는 울산 현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재밌게 한 것 같아. 캠프 때보다 더 선수들이 호흡도 잘 맞고 아무튼 재밌어서 골도 들어가고. 역시 캠프는 캠프다. 그렇지, 캠프는 캠프다. 이적해서 첫 경기여가지고 조금 긴장한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마음으로 경기장에 임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전지훈련이라는 거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도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지훈련이니까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임했고 이렇게 시즌이 들어가면 더 좋아질 거라는 조금 개인적이지만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쿄로 갑시다. 가시죠. 아무래도 1차전은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어웨이 경기 있고 또 그거는 이 2차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긴장있는 끈을 놓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만한 성적을 또 거둬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 동계훈련 같아. 장애. 날씨 너무 좋다. 근데 경기 때는 비 오잖아. 아 그래? 그게 중요하나? 이기는 게 중요하지. 오래간만에 여기 왔는데 전혀 뭐 예전에 어떤 그 느낌 운동장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이곳은 뭐 일본 축구에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고 또 어떻게 뭐 한국 축구도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참 뭐 어렵고도 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대표팀 경기도 했고 또 월드컵 예선 2대1로 우리가 역전했을 때 그때 경기에서 기억이 많이 남죠. 뒤에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잘 맞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원마운드 되는 바람에 좀 더 그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갔는데 그거 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임인상 우리 감독님은 뭐 지금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그때 이제 뭐 슈팅 딱 때리는 순간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뒤에서 봤을 때도 들어갔을 때는 뭐 굉장히 기뻤죠. 뭐 이곳은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일본 축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 또 반대로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데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이게 싹 개장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한국팀이 경기라고. 물론 우리가 지난 첫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겼지만은 내일 경기는 또 다른 경기가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릴렉스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끝내도 돼. 끝내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일 경기에 모두 다 저녁 시간부터 집중해가지고 내일 하루 잘 보내고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발휘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라고. 뭐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아저씨, 샷다가면 스트레스하세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혹시나 가지고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가 뭐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걸 여기서 방심하거나 뭐 이쯤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어쨌든 2년 동안 챔피언을 해오면서 울산다운 경기를 항상 보여야 되는 팀이고 항상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일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다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내일 경기 잘 해보자. 이번 무조건 뱅야마야. 오케이, 내가 준비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게 터놓고 뛰어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접고 찔러주는 패스인데 안쪽 오른발! 문제 슛! 골! 야, 김주현 선수의 골이 인정이 됐죠! 1점 압승하는 네. 울산입니다. 먼 거리 직접 슈팅 골키퍼! 잡고 슈팅! 잔디 슛! 나갔습니다! 또 한 번! 골입니다. 중앙 밀고 들어가서 왼발! 골키퍼!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마틴하고 동료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못 잡으면 계속 빵꾸 난단 말이야. 왜 얘네가 지금 숫자가 지금 득점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네 명이 다 여기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앞에서 하나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영리하게 해야 돼. 영리하게 이제 지키려고 하지마. 우리가 더 골 넣을 수 있어.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무리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공을 돌리면서 상대를 뛰게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자, 왼발로 높게 올려줍니다. 헤더! 네. 들어갔어요! 오늘 참 잦은 실수가 보이고 있는 울산인데요. 한 골만 실점한 게 다행이다라고 좀 느낄 정도예요. 길게 밀어줍니다. 네, 마지막에 기회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서령우가 찔러주고 엄원사 선수! 야, 주민규 선수였나요? 예, 주민규의 골이었군요. 치는 지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팟캐스코에서 5-1 8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지금 항상 모든 것들은 점점 조금씩 개선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데 있어 뭐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해가지고 개막전부터 해가지고 초반 시즌에 잘 할 수 있도록 다 모두 같이 열심히 하자고.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경기 외적인 질문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승리로 좀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제 뭐 감독님 거치에 대해서 하도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팬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감독님이 혹시 뭐 자세히는 뭐 아니지만 좀 그래도 그런 팬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 천사들을 맞으라 용맹한 호랑이의 포효가 푸른 파도로 세상을 빛나